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 Reliable Packaging Solution for Last Mile Distribution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콜드체인, 특히 이제 백신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키트라든지 이런 그 콜드체인이 필요한 파마수티컬, 헬스케어 쪽에 운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그 패키징들을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로서 과연 그 해외 배송, 주로 저희가 공급하는 쪽은 해외 배송 쪽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외 배송 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패키징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국내 배송에도 온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이 어떤 게 좋을지 또 어떤 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 콜드체인의 배송인지 그런 쪽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독일에 위치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요. 독일 비츠버그라는 곳에 본사가 있고 또 퀼라다라는 곳에 저희 공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100% 독일 기술을 이용해서 패키징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퀄리티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그 다른 솔루션들보다 좀 더 우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센터가 될 수 있는 독일 비츠버그라는 지역에서 저희 그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저희 이제 지사가 저희 회사도 글로벌리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사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을 비롯해서 싱가폴 그리고 일본 이렇게 세 군데 저희 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중국에도 저희 지사가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 그리고 남미 지역에도 저희 그 지사가 있어서 저희 바큐텍 솔루션을 요청하는 나라 쪽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저희 회사 패키징 지금 아시겠지만 패키징 회사들 많이 있고요. 콜드체인에서는 패키징의 듀레이션, 얼마만큼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여러 그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면에서 그러면 저희 회사가 좀 더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장 그 저희 회사의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vacuum insulation 패널이라는 그런 패널입니다. vacuum insulation 패널은 진공 단열재, 한국말로 해서 진공 단열재인데 그 패널 자체를 진공을 걸어서 그 단열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다들 경험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진공 보온병을 이용해서 뭐 음료라든지 그런 그 아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아두면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효과를 그 모티브해서 그런 그 진공 보온병과 같은 효과를 서멀 패키징, 그러니까 그 헬스케어용 온도 유지 패키징을 그렇게 만드는 기술 쪽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VIP, 진공단열재 쪽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업적으로 생산한 최초의 회사고요. 지금도 진공단열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페이턴트, 그러니까 페이턴트들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가장 앞선 VIP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콜드체인 패키징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 중에 두 번째는 냉매입니다. 냉매. 보통 이제 PCM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PCM 이제 Phase Change Material이라고 해서 상변화 물질입니다.
그 요 상변화 물질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PCM도 여러 가지 온도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온도 영역대는 마이너스 60도에서 플러스 40도까지 다양한 온도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나서 다시 또 그 냉매를 컨디셔닝을 하면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유저블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VIP라는 그 진공 단열재 단열 물질과 PCM이라는 냉매 물질이 결합이 돼서 저희 회사 그 패키징 솔루션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솔루션 뭐 사이즈에 따라 또 온도에 따라 그리고 얼마만큼의 듀레이션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왼쪽에 있는 솔루션들은 작은 제품이라든지 샘플이라든지 혹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쪽에 필요한 제품들을 보내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 타입은 렌탈 컨테이너와 그 다음에 일회용 컨테이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은 해외 배송용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그 맨 왼쪽 윗 부분에 보면 보라색 포장재가 보입니다. 이 보라색 포장재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라스트 마일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국내 배송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보라색과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바큐 프루프라는 제품, 요 두 가지 제품이 국내 배송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그 바큐텍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VIP, 진공단열재를 체크할 수 있는 체커가 있습니다. 그 바큐책이라는 그런 디바이스인데요. 이 바큐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공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공단열재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패널 자체가 진공이 걸려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공이 해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그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제품이 진공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체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진공단열재를 사용해서 패키징 솔루션을 가져가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진공 단열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품질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 회사 이 지금 말씀드렸던 바큐책이라는 디바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 회사만 있고 또 VIP의 진공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디바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VIP 같은 경우도 품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리사이클해서 쓰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공이 해제된 패키징을 또 다시 한번 재사용을 했을 때 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개런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리스크를 갖고 갑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VIP의 퀄리티의 유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바큐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퀄리티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코어 비즈니스,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두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그 제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 그런 부분에서 좋은 패키징을 만들고 그럼 과연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약이 어떤 그 파마 제품들이
생산이 돼서 그다음에 어떤 환자들 혹은 그 필요한 백신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환자들한테 투여가 될 때까지는 이 과정 동안에 지속적으로 콜드체인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완제품부터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원료물질부터 완제품 공장까지 가는 과정, 그 다음 완제품에서 또 각 그 웨어하우스라든지 디스트리뷰터 센터 이런 부분 창고까지 배송되어지는 부분, 그 다음 그 창고에서 어떻게 소규모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송이 되어지느냐, 이런 모든 과정에서 콜드체인이 깨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콜드체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콜드체인은 그 체인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이 콜드체인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콜드체인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팩터는 물론 좋은 창고와 좋은 뭐 운송수단, 뭐 그다음에 좋은 어떤 저장 장소라든지 뭐 냉장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항상 콜드체인이 깨어지는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운송 도중, 그다음에 운송해서 보관할 때, 또 예를 들어서 항공으로 갔을 때 도착해서 뭐 기다리는 시간, 이런 중간중간의 문제 때문에 콜드체인이 깨지는 경우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콜드체인이 깨지는 것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패키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 원료물질을 배송하는 그런 패키징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CMO 사이트 혹은 제약사에서 벌키하게 제품을 생산해서 그 벌키한 제품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다른 나라로 보낸다거나 혹은 다른 먼 곳에 있는 웨어하우스로 보내는, 그럴 때 저희 포장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온도 유지를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포장재는 모두 패시브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동력장치라든지 혹은 배터리가 사용이 되지 않는 100% 패시브 타입의 컨테이너고 패시브 타입의 패키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그 에너지 서플라이, 그러니까 뭐 전원을 꽂는다든지 혹은 중간에 뭐 저 냉매를 리메이크 한다든지 혹은 배터리를 충전해야 된다든지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 없이 한 번에 5일 동안 냉기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백신이 예를 들어서 배송이 된다든지 혹은 제약이 배송이 된다 그러면 보통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틀에서 3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패키징 그 자체의 냉매와 그 다음에 VIP라는 그 단열 물질로만 배송할 때 문제가 없게끔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릴라이어블한 그런 솔루션, 그러니까 좀 더 믿을만한 포장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0개 정도의 그 컨피규레이션, 어떤 그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온도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템체인 서비스 센터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제품을 그 온도에 맞게끔 서비스하는 그런 게 한 40만 건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리 500개 정도의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과연 그럼 국내에서 배송을 할 때 얼마만큼 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이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비스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템체인 서비스 센터라고 해서 패키징 자체를 컨디셔닝을 하고 온도에 맞게끔 국내 배송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준비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다 어레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자체에서
포장재를 컨디셔닝을 하고 컨디셔닝 한 거를 제약사로 보내주면 제약사가 거기에 제품을 담아서 그 다음에 원하는 도착지까지 보건소라든지 혹은 뭐 병원이라든지 뭐 아니면 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국내 배송에서도 콜드체인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바큐매드라는 제품이 국내 배송용에 사용되는 그런 콜드체인 패키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바큐매드는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일, 뭐 유럽, 독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는 거의 뭐 EU 나라에서는 한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EU 전체가 그 국내 배송처럼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보여드리는 바큐매드라는 제품으로 모두 배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산악국가입니다. 그래서 산악국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 평지에 있는 어떤 그 온도와 그 다음에 한 뭐 2,000m, 3,000m 그 해발에 있는 위치에 있는 어떤 병원이라든지 혹은 환자까지 배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온도대의 스펙트럼에서 온도가 그 제품이 배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온도 이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큐매드라는 제품은 지금 스위스에서 그런 온도 변화가 심하고 또 하루에도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 때 도착하는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큰 그런 나라에서도 국내 배송을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어떤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증된 포장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포장재는 해외 배송용과 달리 좀 더 견고하게 플라스틱 재질로 겉에 쌓여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링할 때 좀 더 러프하게 핸들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프로텍션을 좀 할 수 있고 또 냉매는 위아래 두 개만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냉매 컨디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바큐매드라는 제품도 안에 있는 VIP라는 진공단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공단열 물질에 의해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그 단열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온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스펙이 바큐매드의 이제 제품군인데요. 7리터짜리와 그다음에 21리터짜리 두 개 제품이 주로 국내 배송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케이스 스터디 부분입니다. 아까 조금 아까 설명드렸을 때는 스위스 내에서 배송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요 지금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키트가 국내에서 많이 배송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배송된 제품이 이제 싱가포르로 배송이 돼서 싱가포르에서 또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또 배송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키트는 마이너스 25도에서 마이너스 15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데 그거를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 포장재를 사용을 해서 유지가 됐고 그래서 배송이 됐고 전혀 문제 없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